2024년 7월 9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왜 그래요? 첫 번째 뉴스는 학술대회 뉴스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2024년 8월 9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문학 관련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쭈루룩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유인태용과 네, 김바로가 이제 종합토론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뭐 김유정 선생님이나 김기혁 선생님, 백진호 선생님, 권교수 선생님도 보이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온톨로지라든지 주석 인용이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내용, 고려대학교 이승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도 이제 디지털 비판 정본 관련해서 있고, 데이터 아카이브 모델링도 있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 방법을 활용한 완당 선생 전집,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문학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인문학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한번 심심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아요. 종합토론에 김바로 선생님 오신다고요? 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아이, 그러지 말고요. 사실 그러면 여기 첫 세션 기본적으로는 한문학이어가지고 조원희 선생님은 이제 한문학은 아니고 역사시잖아요. 요거는 조금 역사 쪽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하죠. 이재현 선생님은 저희 학생인가요? 아니면은 아, 네.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 연대대학교 사학과, 캐나다 맥길대학교 박사 수료. 네.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박사생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시구나. 네네. 네. 그래서 있고요. 여기 뭐 김선우 선생님도 이미 박사학위가 있는 분, 박사 수료하시고 저희 쪽에 박사 다시 하시고 계시고, 이분은 박사학위가 있는데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네, 김바로 선생님 이상한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냥 웃지요. 다리아라는 디지털 리서치 인프라스트럭처 포더 아츠 앤 휴머니티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유럽 연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라는 연구 그룹이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 글은 AI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좀 밝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작성 잘해주더라고요. 클로드로 했고 다리아의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트리어 독일에 갔을 때도 요 다리아 막 컵이 막 머그컵도 있고 여기에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이쪽 이게 일단 유럽의 디지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그런 학술 단체 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인문학 한다는 게뭐 전에도 우리 방송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종의 그 학술 운동의 성격.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 특정한 학문 분야를 넘어서 이게 일종의 인문학 운동, 인문학 학술의 운동, 학술하는 그 방식을 아예 바꾸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그런 걸 입장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학술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학술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술지를 내듯이 요번에 이제 학술지 이름이 트랜스포메이션즈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즈처럼 학술지 이름 자체가 변환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오버레이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요번에 이제 얘기만 들었지 보통 이제 이공계 스타일인데 이게 자기의 레포지토리 개인 레포지토리나 프리프린트 서버 보통 이제 아카이브라는 거 쓰잖아요. 그 문제가 됐던 그 아시죠? 그 초전도체도 거기에 실렸었는데 프리프린트 서버에 다 등록을 해놓고 그 링크를 그냥 주는 바로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하고 뭐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 뭐 완전 오픈 개방 그리고 그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라 더블 오픈 그래서 심사자 이름이 논문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예.
근데 한국에서 이거 하는 학술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보통,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심사 받을 때도, 내 이름을 다 까고 심사를 받고, 그리고, 심사 받은 이후에 논문이 억셉이 돼도, 심사자 이름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스타일이 요즘에, 이 해외 이공계 쪽에서 조금씩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픈 피어 리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까지 학술지를 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 학술지 평가 시스템 때문에 인덱스는 없어요. 사실 뭐 창간 후에 인덱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뭐 KCI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여기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수련 중인 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한번 넣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창간 후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굉장히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 마지막 또 말씀드릴 거 최근에 리스본에서 이거 학술대회를 했어요. 다리아가. 그래서 내년에 DH 컨퍼런스 할그 리스본에서 다리아의 2024그 학술대회를 6월 달에 했는데 거기 학술대회 이름이 부제가 워크플로우예요.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면 데이터 공유로 부족하다. 뭐 어느 정도냐면 연구 데이터 공개 공유를 넘어서 뭐 코드 공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아예 그냥 그 연구 과정을 아예 그냥 다 떠가지고 다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아예 공유하자라는 엄청난, 그게 학술대회였어요. 최근에 그 리스본에서 했고, 내년에 이제 리스본에서 열릴 거를 여기서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문서화하고 뭐 연구 전 과정을 다 공유하는 이런 걸 해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다리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의 인문학 연구의 최첨단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렇게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라 더블 오픈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저거 하는 학술지가 인문학 못본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해외 사례는 조금 봤어요. 이번에 프린스턴 가든 폴 비에사르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 논문 내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서로 공개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는 건 아니고. 예.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게 심사자로서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심사 점수라든지 심사 평가지도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해외 학술지를 보면 이제 억셉이 되면 심사자 이름이 그냥 박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평가 의견까지는 아마 안 적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름이 억셉이 되면 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 히스토리컬 네트워크 리서치라는 학술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컨퍼런스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HNR 2024가 유럽인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장소를 순간에 까먹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멤버십을 또 모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역사 분야에서 특히나 여기 네트워크 연구 활용하는, 이 분야를, 계속 뭐 멤버나 이런 거 사람들을 모집하고 저도 슬랙 채널에 가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슬랙 채널에 들어가서 뭐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컨퍼런스를 계속 매년 하고 있고, 내려가 보면 이제, 뭐, 어떤, 뭐, 학술단체에서 뭘 할지,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을 지원해 보셔도 좋고, 아니, 그냥 요 학술단체의 존재를, 뭐, 제가 몇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뭐, 한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열리고 있는 학술대회에서는 개피 개발자를 불러서 키노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하세요. 네, 지금 어젠가 키노트를 했더라고요.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HNR 2024 치면 나옵니다. 컨퍼런스 지금 하고 있고 개피 개발자분이 지금 우리 아 스웨 스위 스위스에서 하고 있네. 스위스에서 지금 HNR 하고 있는데 개피 개발자분이 키노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트위터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프로그램도 네, 여기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두 번째 분이 아마 그 아래 네, 저분이 계피 개발자일 거예요. 조인 선생님도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까 가입한다고 작년에 생각해놓고는 바빠서. 아, 작년부터 이미 알았는데 가입을 안 했어. 네. 작년 딱 작년 이맘때 미국 유럽에서 리즈에서 중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예.
그때 아 유럽 애들이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가입해야지 했는데 예, 바빴습니다. 2024년 7월인 거 아시죠? 네. 네. 이번 뉴스는 사실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 파이썬 기반의 한약 네트워크, 네. 데이터 분석 실무 워크숍이 한의학진흥원에서 개최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크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긴 하진 않고 일반적인 워크숍 끝난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로 나온 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의학 데이터 분석도 뭐 재미있긴 한데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겨울에 또다시 열릴 DH2025 겨울학교, DH 겨울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다시 말해서 좀 주제를 특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워낙 주제들이 다양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좀 주제를 특화시키고 좀더 워크숍 수준으로 포커싱을 해가지고 단순한 강의가 아닌 직접 참여하는 마당을 어떻게 만들어 볼수 없을까라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뉴스가 보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겨울학교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여름부터 이제 방학이 돼서 계속, 미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했던 게 이제 연초, 작년, 그리고 올해 했던 게 굉장히 대형화된 강의여서, 대형화된 강의에 확실히 좀 한계가 있고, 대형화된 강의도 몇 개는 필요하긴 해요. 뭐 기초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유지를 하되, 이제 전공이나 주제별로 뭔가, 심층 강의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혹시 뭐 그런 거 의견이 있으시면 뭐 유튜브에 좀 남겨주셔도 좋고,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셔도 좋고, 한번 뭐좀 심화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옥스퍼드 여름학교 갔을 때도 저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만 4일을 들으니까 좀 지겹긴 한데,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중간에 공동 세션처럼 약간 공동으로 다 같이 듣는 거몇개 있고, 그리고 계속 그것만 듣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 형식으로 가야 되지만 반은 좀 해커톤 형식으로 갈수 없을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물론 논문까지 가기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샘플링 데이터와 샘플링 분석 결과 정도는 나오게 그 정도는 했으면 그냥 5분 정도에 발표를 할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나왔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학술대회 발표처럼 하면 되고 그 김바람 선생님 제가 몇번 얘기해 주 여기 뭐 DHH라고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휴머니티스 해커톤 그 핀란드에서 하는 거 그런 방식을 해보고 싶긴 해요. 저도 아예 해커톤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집에 못 가. 한 3일간 집에 못 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헬싱키 대학에서 하는 건데요. 뭐 매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팀 만들어서 해커톤으로 합니다. 네. 며칠 동안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거의 한 일주일 할 텐데 14일? 거의 한 9일 동안 못 가는데, 이거는? 9일 아니 못 갔고.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그 주제 가지고 되게 막 네. 아 물론 집에 못 간다는 게 정말 뭐 집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출근을 자주 한다라는 뜻이 정말 집에 못 가진 않겠죠. 집에 갈 텐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렇게 발표하잖아요. 저 포스터처럼 이렇게 발표하면서 끝나는 그런 형식이. 포스터까지는 아니어도 PPT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가 훨씬 더 훨씬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원생들은 좀할 만할 것 같은데, 이제 현업, 이게 생업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될 것 같긴 한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가 임시로 결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분의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펀딩도 좋고요. 장소도 좋고요. 인력도 좋고, 혹은 뭐, 방식에 대한 의견도 좋고, 네,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간 데이지.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